그래서 오늘은 가상으로 필러를 6cc 주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줄이 깨지기 때문에 헤어라인 근처는 0.5cc, 0.5cc 정도를 나눠서 반갑습니다. 닥터 크리스마스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저도 남쪽 지방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요즘은 많이 덥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어컨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네요. 오늘은 실제 사례자분을 모시고 이마 필러를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뷰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면 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실제 사례자분을 모시는 건데요. 아무래도 얼굴을 이런 매체를 통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특히 성형 또는 뭐 미용 이런 쪽으로 얼굴을 공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야 뭐 얼굴이 다 팔려버려 가지고 걱정은 하지 않는데 실제 사례자분들께서는 얼굴이 채널에 공개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걱정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실제 사례자분을 모시기 전에 드리는 말씀은 실제 사례자분들도 지금 제 영상을 제 리뷰를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과 똑같은 감정과 자아를 가지고 계신 똑같은 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악플 같은 거는 노노 달지 말아 주세요. 혹시 이상한 악플 같은 거 달고 그러면 제가 가만 안 둡니다. 실제 사례자분 한 분 모시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실제 사례자분과 똑같은 한 마음이 돼서 더 예뻐지기를 응원하는 마음만 가지고 비난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말도록 합시다. 오늘은 20대 초반에 아름다우신 그리고 젊으신 여자 환자분을 한 분 모시고 실제 사례자분으로서 이마 필러를 시술하는 것에 대해서 약 3편의 다큐멘터리 형태의 리뷰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3개의 다큐멘터리 중에 첫 번째 영상 가상으로 이마 필러를 시술하는 장면에 대해서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실제 사례자분께서는 평소에 본인의 얼굴이 입체감이 없어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마 같은 경우에는 평면감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셔서 이마 필러로 특히 이마 가운데 부분, 아랫부분 등을 돋워서 더 예쁘게 만들면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로만 표현을 하면 실제 사례자분께서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예뻐지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상으로 필러를 6cc 주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런 모습으로 이마를 바꿔드리겠습니다 하고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영상으로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차원의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3D 스캔을 찍은 다음에 3D 스캔을 기본으로 해서 약 6cc 정도의 가상의 이마 필러 시술을 하는 장면으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름다우신 실제 사례자분 만나러 가볼까요? 네, 오늘 실제 사례에 참여해 주신 실제 사례자분께서는 20대 초반의 비교적 평면적인 이마를 가지고 계신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매력적인 얼굴이긴 하지만 입체감이 없는 얼굴 때문에 이번에 입체감 있는 얼굴로 개선을 원하셔서 시술에 참여하게 되셨고요. 시술하기 앞서서 2차원 사진을 찍어서 시술 전에 기록, 시술 전에 얼굴 모양에 대해서 기록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차원으로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보기 위해서 3차원 가상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얼굴을 스캔을 합니다. 정면과 왼쪽 오른쪽의 측면 얼굴을 스캔을 해서 조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실제 사례자분의 이마는 위쪽보다는 아래쪽 눈썹에 가까운 쪽 또는 미간에 가까운 쪽이 편편했기 때문에 아래쪽을 많이 돋울 것을 추천을 드렸어요. 하지만 아래쪽만 너무 돋우다 보면 위쪽이 빈약해서 비율이 깨지기 때문에 헤어라인 근처는 0.5cc, 0.5cc 정도를 나눠서 주입을 했고 미간 부위에는 약 5cc 정도를 각각 나눠서 전체적으로 윤곽이 컨투어가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눈썹 위쪽의 내측 부위, 오른쪽 왼쪽의 내측 부위를
0.5cc, 0.5cc씩 추가를 해서 모양을 잡기로 했어요. 이마의 전체적인 느낌은 위쪽보다는 아래쪽, 눈썹에 가까운 쪽 또는 미간에 가까운 쪽이 볼록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낮았던 이마보다는 볼록한, 봉긋하게 솟아오른 아래쪽이 많이 솟아오른 이 이마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왼쪽이 시술 전이고 오른쪽이 가장 시술 후입니다. 오른쪽이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네요. 네, 가상으로 실제 사례자분의 이마를 3D 스캔을 하고 난 다음에 이마에 필러를 UCC 주입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평면감이 있던 이마가 입체감 있게 잘 바뀌었나요? 실제 사례자분께서도 이 이마가 마음에 드신다 하셔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시술을 하는 장면에 대해서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세 편의 다큐멘터리 형태의 리뷰의 그 첫 번째 리뷰로 실제 시술을 하기 전에 가상으로 어떻게 이마를 예쁘게 돋을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실제 사례자분께 그리고 제가 같이 상의하는 장면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이마를 예쁘게 돋을 것을 제안을 했고 이렇게 진행하기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실제 시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아리따우신 실제 사례자분께서 참여해주신 이마 필러 시술 가상 시뮬레이션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이 리뷰가 유익하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 채널 영상이 더욱더 풍부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다음 다큐멘터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내일은 더 볼록하고 예쁜 이마로 더욱더 메리 크리스마스!